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6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상당히 스펙타클했죠. 닥터K가 장중방송 오늘 제법 오래 했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도 닥터K가 여기 지점에서 오늘 같은 날 사야 된다.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빠진 만큼, 여기 이만큼에서 여기 목표치를 산정하면 여기가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 도찌 모양 자꾸 달고 외국 애들 자꾸 코스피 여기서 사고하는 행태들을 봤을 때 살 수 있다. 오늘 사라. 감히 오늘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랐어요. 최근 들어서 자 막판에 좀 밀고는 있는데 밀었는데 자 코스닥도 1.87% 상승.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는 셀트리온 삼행지가 다 날랐어요 오늘. 그쵸? 자 그것은 나중에 방송에 또 이어갈 텐데 자 셀트리온 삼행지 추세 좋게 전부 다 날랐어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 끊어냈다 하더라도 이런 포인트 오시면 또 같이 물량을 또 예전 물량대로 또 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대건설 매수 포인트 주고 날랐어요. 그리고 SK 머트리얼 예, 보이시죠? 이것도 어저께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홀딩 중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홀딩 중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시장이 양봉이기 때문에 적어도 6만원 인근까지 갈 수 있다. 현대건설 그리고 SK 머트리얼도 자 이거 띄울 모양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면 붕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홀딩 사인 드렸고 아미코젠 6% 먹고 팔았답니다. 아미코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도찌잖아요. 아래 윗골이 달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채팅방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회원들 들어와서 전부 다 전승을 하고 있어요. 전승을 제가 거짓말이면 가다가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 도를 맡겼습니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정인들 밑에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저 XS 후라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익 난 분들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신다고 아까 약속하신 분들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채팅방에서 보면 참 주식 힘들다 팔고 나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주셨고 마련대로 다 움직여가지고 너무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수익 나고 했으니까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양봉 나는 날 사면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은 이격도 크고 여기 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등 시도 나오니까 홀딩. 평소에는 사고 팔아 사고 팔아 했는데 그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때는 음봉을 팍 쳐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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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시도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봉이 아까 3개 넣어놔요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자리니까 배팅하는 겁니다. 배팅.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지금 마무리 이제 그 보시면 투자 매매 동향 보시면 자 외국인이 좀 많이 던졌어요. 그러나 기관이 다 받아줬다. 개인도 많이 던졌어요. 오늘은 기관이 완전 제대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기관 형님들이 많이 힘들게 했는데 오늘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I love you.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전 분야에 다 매수세로 들어와서 자 장을 잘 반등시키는데 주역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전 방송들 제가 방송을 많이 해놨으니까 좀 돌려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다행히 포지션 좋게 가시는 분들은 마음 편하게 좀 갈 수 있겠고 대부분 다 올랐잖아요. 그죠? 벌겄습니다. 그쵸? 이런 날은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 잘 보고 있다가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닥터K 방송 많이 같이 생방송으로도 참여해주시고 닥터K도 여러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 오늘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위에, 직장 동료나 가족들하고 간단하게, 뭐, 식사나 맛있는 거좀 드시고, 댁에 들어오시면 주말 동안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누르시고요. 닥터K가 여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